ain't never do right. I can't lose this fight, I'm already low. I think I need new beginnings. I think the demons are winning. They beat me up.지금 시간이 오후예요. 점심시간이 살짝 지나가고 있는 때인데 오늘 저녁 때 저희 가장 큰 할머니 멍멍이인 너비랑 엄마랑 아빠랑 같이 저녁 바다를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요즘 네, 제가 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조금 많았고 일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네, 그냥 집 앞으로 바닷바람 쐬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거 찍으려고 얼른 카메라 켰어요. 요즘 자꾸 수건 쓰고 인사드려가지고 오늘은 머리를 다 말리고 왔고요.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그럼 얼른 한번 준비 시작해볼게요. 일단 물을 좀 마실게요. 목말라. 자, 그러면은 한번 스킨케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닷바람은 굉장히 차고 세잖아요. 그런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려면 기초부터 굉장히 보습력이 좋고 촉촉해야겠죠? 그래야 아마 메이크업도 잘 안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사용할 제품은 이니스프리의 자연 발효 에너지 에센스 제품이에요. 요 라인 자체가 콩 발효 추출물이랑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윤기와 탄력을 보강해주는 그런 에센스예요. 네, 안티에이징 효과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손에다가 짜면은 점도가 살짝 있는 듯한 그런 에센스예요. 흡수시키듯 이렇게 두드리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에센스를 발라주고 같은 라인에 이니스프리 자연 발효 에너지 오일. 아마 제가 작년 요맘때쯤에 겨울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제가 메인으로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제가 오일 제품을 잘못 사용하면 피부가 완전 싹 뒤집히거든요? 아니면 좁쌀 여드름 같이 뭐가 이렇게 팍 나요. 고가의 제품을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사용해본 오일 중에서는 가장 저랑 잘 맞는 오일이었습니다. 워터리 오일 포뮬러라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흡수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잘 됩니다. 피부 광채 느껴지시나요? 이것도 거의 반 정도 사용했거든요. 추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반 정도를 사용했어요. 마지막으로 보습감으로 마무리해줄 거예요. 이니스프리의 트루케어 모이스트 리커버리 크림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에 짜보면 제형이 진짜로 꾸덕해요. 엄청 꾸덕한 크림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찬바람 쌩쌩쌩쌩 부는 날 이거를 바르면 막 피부도 굉장히 편안하고 또 진한 보습력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에 한번 발라서 마무리해줄게요. 이니스프리의 기초 제품들은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맞아, 지금 방금 사용한 이 크림과 이 오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찾아보니까 한 세트씩 더 제가 구매를 해놨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한번 사용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본인 이메일과 함께 한마디 적어서 올려주시면 한 분을 뽑아서 이렇게 두 가지 제품 같이 사용해볼 수 있도록 보내드릴게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이렇게 충분한 보습감을 준 스킨케어를 마무리해줬고요.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립밤 한번 바르고 시작할게요. 날씨가 진짜 건조해서 그런지 입술이 정말 잘 트더라고요. 유채꿀 립밤 초보습 제품이에요. 이름처럼 진짜 초보습이라 바르고 있으면 진짜 엄청 그 사이 동안 엄청 보습감을 줍니다. 선크림 겸 피부 톤을 살짝 보정해줄 수 있는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요거는 요번에 새로 나온 라인이에요. 이니스프리의 심플라벨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2호 베이지 컬러입니다. 요 제품 자체가 10가지 제품의 프리한 텐프리 저자극 포뮬러로 되어 있고 또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요 제품이 무기자차 제품이라 데일리로 사용해도 굉장히 편안하고 촉촉한 제품 이에요. 피부가 한 톤 이렇게 살짝 밝아지면서 또 자연스러운 윤광까지 돕니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래도 메이크업을 해줄 거라서 조금 가볍게 발리는 쿠션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이니스프리의 라이트 핏 쿠션 제품입니다. 좀 화사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C21 핑크 베이지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밑에가 N21호, 위에가 C21호입니다. 저번 수정 메이크업 때는 제가 이 컬러를 사용했고요. 오늘은 화사하게 피부 표현을 연출해주고 싶어서 이 C21호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메쉬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메쉬망에서 한번 양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얇고 밀착력 있게 발리는 제품입니다. 엄청 자연스럽지 않나요? TMI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제품을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립 리뷰 찍을 때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립 리뷰 찍을 때는 입술을 계속 지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날아가거든요. 두꺼운 제품들을 사용하면 여기만 하얗게 돼요. 립 리뷰 찍을 때 제가 진짜 잘 사용하는 쿠션이에요. 이렇게 쿠션까지 발라줬고요. 색조에 들어가기 전에 파우더를 사용해서 픽스 시켜주고 넘어갈게요.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 제품을 사용해줄 거예요. 제가 노세범 다음으로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파우더입니다. 노세범보다 입자가 되게 뽀드득뽀드득한 느낌이 있어요. 베이스가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부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저의 페이보릿 아이브로우 템이죠.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4호 새벽 이슬 애쉬 브라운. 눈썹을 이번에 좀 짧게 그려줬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눈썹 모양에 맞춰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근데 좀 잠을 제가 제때제때 못 자고 그랬더니 혀에 둘레로 구내염이 난 건 처음이에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도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요즘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여러분. 눈썹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눈 앞머리 살살살살 풀어줄게요. 브로우 카라 중에서도 깊은 밤 에스프레소 브라운 이 컬러로 눈썹 헤어 컬러도 조금 밝혀줄게요. 브러쉬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 톤 밝히니까 인상이 되게 순해 보이죠?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뷰러로 한번 속눈썹 찝어주고 들어갈게요. 맞다, 여러분. 아이라인 타투가 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하고 또 메이크업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아이 메이크업 제품은 좀 예쁜 아이를 가지고 왔어요. 짜잔! 이니스프리의 무드업 파티 팔레트입니다. 이번 홀리데이 팔레트로 출시됐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컬러. 여기 네 가지는 이제 하이라이터나 블러셔로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아이섀도우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팔레트예요. 홀리데이 팔레트다 보니까 쉬머한 펄이라든지 좀 입자 굵은 글리터 컬러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팔레트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먼저 애쉬한 퍼플빛 섀도우로 베이스를 깔아주겠습니다. 많은 로드샵 제품들이 보면 확실히 더 비중이 많잖아요, 웜톤 컬러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니스프리는 전체 제품 중에서 쿨톤의 비율이 한두 개 정도는 꼭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해주고 조금 더 진한 퍼플톤의 컬러 섀도우로 쌍꺼풀 라인까지 한 번 더 딥한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여기 한 번 더 조금 짙은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저는 여기 눈 뒷부분이랑 여기 앞부분 음영감을 한 번씩 넣어줬습니다. 약간 애쉬한 기가 들어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되게 촌스러워질 수 있는 퍼플 컬러를 되게 고급스럽게 뽑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영감까지 넣어줬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면 글리터 입자가 핑크인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발라줘 볼게요. 손으로 발라줘야 발색이 잘 나오겠죠? 보셨어요? 어머!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아니, 그리고 이 발색력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발색력이 일단 엄청나고요. 컬러가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니까 그 글리터 입자가 뭉개지면서 연보라 혹은 핑크빛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광 보이시나요? 오늘 연말 이 컬러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살짝 브라운 컬러랑 두 번째 음영 줬던 컬러랑 섞어서 음영을 한 번 더 줄게요. 이거랑 이거. 여기 펄 바른 부분만 살짝 빼고 이 뒷부분 V자랑 그리고 눈 앞머리에 살짝 이어지게 이렇게 발라줄게요. 눈 뒷부분 넓게 언더 부분에 이어지게. 이 조합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넣어줬으니까 약간 하이라이터처럼 있는 여기 쉬머한 요거 있어요. 여기 눈 앞머리 이어지게 요 앞부분도 발라주고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도 살짝 주겠습니다. 이걸로 같은 색상을 이용해서 코 끝이랑 여기 눈썹 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시중 부위도 발라줄게요. 이거 약간 이니스프리 오로라 쉬머 하이라이터랑 컬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팔레트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손 되게 잘 갈 것 같아요. 눈 위 글리터가 너무 예쁜데 이 눈 가운데 밑에도 살짝 펄감을 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이거를 사용해주겠습니다. 트윙클 글리터 홀로그램 3호 별총총 꽃빛 컬러예요. 요게 원래 이달의 사자로 리미티드로 출시되었는데 온고잉으로 풀려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여기 눈 밑에다가 가운데 부분에다가 글리터 효과를 조금 줄게요. 리퀴드의 컬러를 보지 마시고 글리터의 펄감과 색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바닷바람 보러 가기로 했는데 메이크업은 벌써 홀리데이 메이크업이 돼가고 있어요. 반짝반짝 보이시나요? 이렇게 펄까지 얹어줬고요. 아이라이너는 오레이즈 뉴 오토라이너 14호 뽀득뽀득 화산송이 길. 이거는 오토 타입이라 뚜껑을 열면 되고요. 눌러서 뒤를 푸시푸시 하면 앞으로 나오는 타입입니다. 점막을 먼저 꼼꼼하게 잘 그려주고 그다음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려주면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언더도 조금 이어지게 살짝 스쳐주는 정도로만 진짜 쉽게 그려줘요, 아이라이너.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눈화장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는 이거 사용해줄게요. 이니스프리 슈퍼 볼륨 카라입니다. 눈화장이 조금 화려해졌기 때문에 속눈썹도 눈화장과 어울리게 볼륨감 빵빵한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연출해줄게요. 솔 자체가 굉장히 크죠? 길이감도 엄청 빵빵해지고 볼륨감도 엄청 부여되는 그런 마스카라예요. 언더에도 조금 해줄게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눈화장은 끝이에요. 우리 오늘 컨투어링 안 하고 넘어갔죠? 마이 컨투어링 단짠단짠 피넛쿠키예요. 미디움 브라운 톤의 쉐딩 컬러입니다.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 브러쉬로 그냥 해줄게요. 섀도우 브러쉬로 코 쉐딩 해줘도 괜찮더라고요. 이 코 밑에랑 입술 아래 컨투어 브러쉬로 여기 옆 가운데랑 턱 부분까지 이어지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컨투어링까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자줏빛 도는 플럼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광대 부위에만 조금만 되게 은은하게 해줄게요. 블러셔까지 뿜뿜 해줘버리면 너무 촌스러울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조금 색감 입혀줬다 정도로만 이 정도로만 발라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립을 들어가 볼게요. 립만 해주면 다 될 것 같아요. 아까 바른 립밤 다 흡수됐어요. 오늘 약간 촉촉한 베이스를 해줘서 립도 살짝 촉촉하게 연출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비비드 오일 틴트 10호 콜드 퍼플 베리 컬러예요. 이런 마젠타 핑크입니다. 이름 자체가 비비드 오일 틴트라서 발색도 엄청 쨍하고 되게 촉촉하게 연출되는 그런 틴트예요. 네, 여러분 발색 보이세요? 사진 찍을 때 입술에 침 묻히고 김치하라고 못 들어보셨나? 이렇게 가운데에 바르면서 점점 음파 해주면 되게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도 같이 됩니다. 색깔 너무 예쁘다. 그럼 메이크업 끝! 해가 너무 위로 이제 치솟아 떠가지고 어우 죽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이니스프리 제품으로 제가 오늘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그럼 저는 얼른 준비를 마치고 여러분들께 메이크업 한번 더 보여드리고 같이 바다로 한번 놀러가 볼게요. 여름 바다는 시원해서 좋지만 겨울 바다는 또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 한번 바다까지 같이 한번 가봐요. 나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어? 러비? 옷도 입었어 혼자. 다른 애들은 안 데리고 간대. 우리 너비 나이가 몇 살이죠? 16이야. 근데요, 할머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할머니. 어딜 그렇게 가? 어딜 그렇게 가? 너 원래 잘 안 움직이잖아. 완전 들어갔다. 안녕. 해가 들어갔고 우리 너비도 들어갔어요. 옷 속으로. 여기다 안녕. 되게 짧아요. 안녕. 너비도 들어갔어요. 엄마 옷 속으로. 얘도 된 거예요? 어? 아까 안 먹은 척. 밥을 먹고 왔습니다. 화장 거의 안 무너지고 잘 있죠? 엄마가 오늘 눈화장 펄감 진짜 이쁘대요.